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블루스 기타리스트이며 싱어송라이터인 존 메이어는 현재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사운드는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연주자들이 그의 장비 사진을 훔쳐보며 그와 비슷한 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퍼펙트 페어링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클론 센타우로 함께 존 메이어 사운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와 TS10 사운드를 복합한 페달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의 페달을 준비를 해봤고요.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 저희가 이제 예약 판매를 진행을 했는데 수입 통관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도착을 해서 일괄 발송이 됐고요. 네, 저도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사실 지금 이 리뷰 때 쓰고 있는 건 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제 걸 가져왔고 저 또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장님의 네. 아주 그 그늘진 얼굴이 이 저희 사장님도 사장님인데 직원들이 전부 다 이 스위처를 통해서 통관이 밀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이 고객님들이 이제 화가 나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을 해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블루스 브레이커 특집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원플러의 몫이 보통은 이제 튜브 스크리머 TS9이나 TS808 사운드를 복각하는 페달들이 많은데 TS10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조금은 특색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입니다. 이 존 메이어라는 연주자, 물론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이겠죠. 아니 뭐 그가 살아온 어쩔 수 없죠. 인생과 연습량 그리고 이제 재능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완성된 사운드입니다. 하지만 이제 연주자들이 그와 완전히 똑같은 사운드는 아니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톤에 이 도대체 이 비밀이 뭐냐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덤브램프 그리고 클론 센타우르 그리고 블루스 브레이커 TS9 제일 많이 TS10을 제일 많이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트윈리버브에다 물려서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와 몫이를 연결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연주자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은총 씨도 한때 이 존 메이어에 심취해 있었고 그의 사운드를 연구를 했던 연주자 중에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은총 씨가 생각하는 존 메이어 사운드를 이 어느 정도 재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꿀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게 사실 촬영 직전에 형 PD님이 요거를 좀 제시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좋다. 네네네. 왜냐하면 저 또한 정말 많이 연구했었고 최대한 따라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존 메이어 톤은 전기형 후기형으로 나눕니다. 네네. 네. 일단 전기형이라고 말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룸폴스퀘어 앨범 그리고 룸폴스퀘어 앨범 활동으로 인해서 그 나왔던 라이브들 뭐 그 뭐 유명한 거 중에 이제 크로스로드 이제 콘서트 때 존 메이어가 이제 시티 러브를 앞에 인트로를 말도 안 되게 멋지게 해서 하는 그 연주 그 당시 때 그리고 썼던 그 기타 요거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때 사운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스티브 레이본의 사운드. 왜냐하면 존 메이어가 이제 자신이 가장 아끼던 기타 그리고 오래 썼던 기타가 스티브 레이본 시그니처. 그건 다 아시죠. 네, 네. 그때 이제 팬더에서 무슨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넥플레이트에다가 그 자기 이니셜을 새겨주는 그 이벤트를 해서 존 메이어가 스티브 레이본 시그니처를 하면서 넥플레이트에 뭐 JCM인지 뭐 JM인지 해서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라토캐스터 요 뒷부분에는 친구랑 같이 찍은 스티커 사진이 한 장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존 메이어 시그네처가 나오는데 존 메이어 시그네처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썬버스트의 톨토이즈 픽가드가 달린 그때의 사운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곡으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찾아보시면 좋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시연 때도 한 번씩 하지만 시티러버나 이제 커버드 레인 같은 사운드. 그러니까 하이가 굉장히 좀 살아있고 좀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트래블을 좀 적당히 좀 주고 적당이라는 게 만약에 12시 기준으로 좀 더 많이 준다는 얘기신가요? 네, 뭐 수치 이제 시간으로 표현을 한 2시 정도까지 그거 이상은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타에서는 60년대 로즈우드 지판을 가진 스트라토캐스터를 챙기면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다 가는 길은 됐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펙터는 어떻게 챙겨가면 좋냐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기형 페달에서 꼭 챙기셨으면 좋겠는 세 가지 페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기형 페달을 뭐 이미 서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펙터 브랜드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컴프레서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따뜻한 소리가 나는 오버드라이브 그러니까 이게 하이게인까지는 아니에요. 로우게인류에서 오버드라이브 뭐 그러니까 TS 계열이겠죠. 네네. 그리고 딜레이 요게 이제 전기형 사운드 딜레이는 아날로그 딜레이 혹은 디지털 어떤 그때 이제 존 메이어가 썼던 게 아마 T-Rex일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는 사실 존 메이어 사운드랑은 안 맞았다고 보고 그때도 보면은 이제 디지털 사운드가 좀 더 맞지 않나.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 좀 맞을 것 같아서 어쨌든 요 세 개만 챙기시고 앰프리버브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말 페달이 없어. 근데 요거 세 개만 해도 존 메이어의 전기형 사운드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리드미컬하고 펀치감이 있는데 이제 그 전기형의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이 하프 톤 있죠? 네. 요 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저희는 지금 컴프가 없어서 지금 누르는 게 예, 누르는 건데 이제 되게 공격적이고 좀 타이트한 소리가 나는 게 전기형 이제 존 메이어 사운드고 이제 사실 그 중기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존 메이어 톤이 거의 완성된 거는 이제 3집 컨티뉴엄 앨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를 뭐 중후기 왜냐면 후기는 사실 이제 PRS로 기타가 바뀌니까 PRS는 좀 논외로 할게요. 그 역시나 팬더를 쓴다고 했을 때 이제 중후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아예 중기라고 할게요. 네네. 중기라고. 왜냐 아직 후기라고 하기에는 죽지도 않았으니까. 네. 어. 그래도 어쨌든 그 지금의 톤까지 연결이 되는 그 톤이 완성됐다고 보여지는 그때가 이제 컨티뉴엄 앨범 때 이제 자신의 블랙원이라는 이제 자신의 완전 철학이 들어간 완벽한 스트랫이 탄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 스트랫이 될 줄 몰랐죠. 그쵸. 팬들랑 계약한. 그때 싸웠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는 중간에 존 메이어 페달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뭐 피트 코니시라는 막 그쵸, 페달도 그쵸. 쓰고 뭐 그래서 존 메이어를 팔로우하는 유저들은 뭐야 저번 투어 때 이거 썼는데 왜 또 이거 썼네 그래서 막 뮬에도 한동안 피트 코니시가 엄청 올랐었어요. 막 이만한데 150만원 그죠? 근데 아무래도 크기도 너무 크고 가격도 뭐 100만원 150만원 하니까 자 후기형에서 중후기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약간 좀 안타깝지만 이제는 좀 앰프바를 받아야 됩니다. 네네, 이제는 네네네. 사실은 중기부터는 가장 좋은 거는 덤블류의 앰프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일단 핵심이에요.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네. 앰프를 구매하기가 네. 그러니까 코드 콜텍스든 톤엑스든 여러분들이 캠퍼 안에서 소비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페달 보드를 짠다면 톤엑스를 뭐 쓰면은 뭐 굉장히 고퀄리티의 우리가 덤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코드 콜텍스도 그죠. 마찬가지고 캠퍼면은 이제 덤블 트락 뭐 요쪽 계열 앰프를 무조건 다운받아 쓰시면 다른 페달이 없더라도 이미 거의 해결된다. 근데 이제 후기형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페달이 정착화가 돼요. 무조건 보이는 페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럼 그 계열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클론 센타우르랑 TS10이 늘 안 빠지고 꼭 있거든요. 다른 건 바뀌어도. 자, 그러면 톤적인 팁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기형 때는
하이가 그렇죠. 살아 있는 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린 게 아직 스티비 레이본의 색깔이 많이 벗어나 있지 네. 않은 상황에서 컴프레서나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조금 더 존 메이어다운 팝스러운 그리고 그 당시 때 룸폴스케 앨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10대들이 좋아할 맞아요, 만한 맞아요. 되게 밝고 그런 CF 음악에 나올 법한 그 모던락 성향이 강했어요. 백인 모던락 성향이 강했다면 3집부터는 이제 거의 팝블루스 계열로 이제 더 진해지고 진해지고 막 컨츄리까지 더해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EQ대로 치면은 미들 때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미들이 꽁냥꽁냥거리고 그리고 하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앰프 EQ대로 봤을 때는 트래블이 다시 10시 정도로 깎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들이 2시로 올라오는 요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도 깎지 마시고 베이스도 어느 정도 좀 부스팅이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컨티뉴엄 때 이제 전설의 라이브를 하잖아요. 그 그래비티 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정말 이제 존메 약간 연주가 이제 농익은 그 사운드는 훨씬 더 이제 꽁냥꽁냥거리고 좀 두텁다고 느껴지면 두텁다고 느껴질 수 있고요. 좀 약간 좀 따뜻하네 아니면 혹은 멍청하네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죠. 크리미해진 건 맞는데 크리미해서 산뜻함은 없어지고 정말 이 버터에다가 치즈에다가 이거 다 녹인 소리 그냥, 그냥 기름 덩어리 소리 스트레스로 기름 덩어리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계열을 할 때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앰프가 일단 좀 중요하겠다. 그 앰프가 제일 빠다 소리 나는 게 트럭 이제 뭐 덤블은 살 수가 없죠. 그쵸? 여러분들 뭐 덤블은 돈 주고도 돈이 있어도 못 사요.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쉽게 고가의 페달 고가 앰프 중에서는 트럭 있고 저 그래서 저도 트럭 있는 거고 뭐 그 외에 덤블 계열의 앰프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토넥스나 코드 콜텍스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페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클론 센터로 계열 TS10 계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DOD 때도 이제 많이 추천드렸던 엄벨러 필터 그리고 리버브. 네. 여기서는 이제 존 메이어가 이제 딜레이 사운드보다 이제 리버브로 가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까 되게 재밌죠. 전경에는 굳이 리버브를 뭐 디지털 멀티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쓰셔도 되는데 이제 이 중후계형에 왔을 때는 정말 좀 앰프 리버브가 확실하게 더 중요해지고 아니면 더 좋은 리버브 페달이라든가 이쪽이 더 중요해져서 훨씬 더 아날로그적인 리버브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그 외에 뭐 배틀 스터디 같은 앨범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막 약간 제프 백 같은 그런 느낌도 내려고 하고 여러적의 사운드 시도도 하고 퍼즈도 쓰고 하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거는 요렇게 된다. 그래서 전기는 하이가 좀 많고 산뜻한 소리. 네. 이제 중후기는 미들이 꽉 차 있고 그 기름이 네. 네. 기름이 꽉 차 있는 사운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는 사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로즈우드 지판 스트랫이면 사실 시그네처 안 사셔도 거의 된다. 근데 뭐 지금의 PRS를 쓰는 존 메이어를 좋아한다면 뭐 그렇죠. 실버 스카이를 네. 구매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지만 SE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 메이어 사운드와 굉장히 흡사한 맞아요. 연출이 되는 기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은총 씨가 말씀해주신 그 사운드 팁과는 저희가 지금 장비 세팅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다르긴 하지만 이 복각되어서 돌아온 리슈드에서 돌아온 블루스 브레이커와 목시를 이용을 해서 제가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전경 우경 사운드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좋습니다. 물론 지금 컴프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자 일단 약간 전기형으로 잡아볼까요? 네. 트러블 많이 높이고
근데 여기서 컴프가 컴프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좋아요. 그래요. 딱 말... 여기서 컴프가 들어가면은 네. 굉장히 흡사하겠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무조건 컴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잡아 주시고 네.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펙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EQ는 앰프 EQ는 굳이 만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오버드라이브 걸면서 좀 이제 하이가 좀 날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톤을 이뻐해줬어요. 네. 근데 얘가 아니더라도 네. 그럼 텐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텐을 복각한 모델이죠. 게인이 많죠. 이렇게 네. 많으면 안 되고 톤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 얘는 뭐 힘이 좋네요. 보이스 한번 바꿔볼게요. 네. 요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게인 좀 더 낮추고 어 이것도 많다. 펫을 끄고 아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존메어 네. 좋아할 때는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 때 좋아할 때는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여기밖에 안 썼어요. 어. 프론트도 안 쓰고 그냥 항상 4단, 네. 4단에다 해놓고 네. 그냥 근데 중기로 간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아까 보면 이제 보이스도 이제 패스로 좀 가고 네. 톤도 죽일 거예요. 그리고 게인이 좀 올라가는 게 사실 블루스 브레이커랑 두 개 조합이 되게 좋거든요. 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얘 혼자만 주면 이걸로도 이미 충분한데 네. 블루스 브레이크 한번 밟아 주십시오. 네. 지금 톤이 많이 올라가는데 12시... 네, 톤을 12시로 네.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TS10을 이제 우리는 이걸 TS10으로 생각을 네. 해보자고요. 키기 전에 소리를 이미 레벨을 좀 더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바꾸고 이런 톤인데 네. 밟으면 톤 좀 더 낮출게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 블루스 브레이커랑 이 TS 계열이 만났을 때 나는 이 지금 얘가 블루스 브레이커 한번 꺼줄 수 있나요? 네. 혼자일 때 소리랑 이 소리랑 네.
아쉬운 거는 이제 존 메이어 톤을 좀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팬더 앰프가 아니고 진짜 트로트 계열의 앰프였으면 진짜 꽁냥꽁냥 소리가 맞습니다. 나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아쉽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아니 톤을 이 정도로 낮춰도 돼? 할 정도 더 낮춰도 돼? 그러면 네. 좀 더 낮춰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좋습니다. 해보자고요. 그 존 메이어 노래 중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전기형 톤을 좀 좋아하시면 사실 뭐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앰프를 구별하실 수 없다면 톤 노브가 좀 비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톤 연구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은 제일 좋은 건 그 뮤지션이 내가 자본이 된다면 그 뮤지션이 쓰는 모든 장비를 다 대본을 사면은 얼추 너무 빨리 쉽게 따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오늘처럼 일단 뭐 블루스 브레이커는 썼으니까 뭐 그리고 지금 되게 저렴한 가격에 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구하시고 TS10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매물 구하기가 좀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TS10 계열을 복각한 페달을 사시고 그리고 센타우르는 솔직히 여러분 좀 물 건너갔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재력이 있으신 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 버즈베도 정말 수많은 센타우르를 복각한 페달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픽하시고요. 그러면 그래도 벌써 존 메이어가 핵심적으로 쓰는 드라이브 페달은 이미 다 갖춘 거죠.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리버브 딜레이는 취향대로 일단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여기서 돈을 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내가 리얼 앰프에 대해서 트락을 살 것이냐 왜냐면 트락에서 실제로 존 메이어 시그네처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존 메이어 시그네처 트락 헤드를 살 것이냐 아니다 난 톤엑스를 구매해서 톤엑스 안에서 존 메이어 트락을 메인으로 두고 쓰겠다 최근에 이제 원석 씨 나오셨으니까 원석 씨가 어떤 식으로 트락을 운영해서 하는데 그거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쿼드 콜텍스에다가 해가지고 이 아날로그 이 핵심되는 아날로그 드라이브를 앞단에도 두고 내가 쓰겠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시간이었고요. 이 존 메이어의 팬분들이 아니더라도 요 두 페달 같은 경우는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